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지난주 고난 속에서 아무 변화도 이끌어 가시지 않은 하나님의 침묵과 또 하나님의 이상한 방법, 어떻게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우리를 멸망시키십니까? 라는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던 것을 기억해요.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여러분, 망대 위라는 곳은 성에서 가장 높은 곳을 이야기하는데, 그 높은 곳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높은 곳에 있으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누가 오는지, 어떤 위험이 다가오는지를 가장 높이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높은 곳에서 사방을 살피듯 이 선지자가 영적인 위기를 그렇게 감지하며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겠다, 내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하박국의 말씀, 하박국의 그 마음이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박국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밖에 문제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겠다, 이렇게 그 밖의 상황에 주목하는 것, 문제와 앞에 내가 만날 그 현실에 대한 그러한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내가 주님께 시선을 두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주목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고난을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하는 반응이라고 여겨져요. 자리를 지키면서 시선을 나의 문제와 돌아가는 형편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두는 것.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기다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신뢰하게 되면 기다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내가 알면,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알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신뢰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신뢰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언제나 옳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신뢰가 우리를 기다릴 수 있도록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급하게 하기도 하고 또 늦게 하기도 하죠. 아무리 우리가 타이밍을 맞춰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수도 있어요. 그 때를 지나치기도 하고 또 먼저 너무 빨리 그 일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타이밍은 항상 매번 정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서두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지나치는 법도 없으세요. 결코 늦지도 않으세요.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신명기 14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옳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밝히신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때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를 그때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야, 진짜 우리 하나님 정말 정확하시네, 하나님 정말 완전하시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돼요. 구약 성경 마지막이 말라기서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신약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 기간이 한 400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400년간의 침묵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사라지고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때. 이 성경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참 많은 변화와 격동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멸망하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또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지역의 패권자가 바뀌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읍도 무너지고 그 땅에 살던 유대 사람들은 고향에 남는 사람도 있었을 뿐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이들도 있고 흩어져서 어디선가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민족이 혼혈돼서 섞여서 이방족속과 섞여서 혼혈민족도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패권을 잡았을 때 그리스는 정말 대제국을 이루었어요.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세계사 시간에 두로, 베니게, 이집트를 다 점령하여서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던 시대가 또 그리스 시대입니다. 이때 그리스는 각각 고유의 민족의 문화를 아주 말살시키는 정책을 편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보존해주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우수한 헬라 문화, 그 문화를 자연스럽게 그 지중해 지역에 퍼뜨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놀라운 일이 나타났는데 그 지중해권 주변이 헬라어로 통용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조차도 멸망하고 그 다음 이제 로마 제국 시대가 시작이 되죠. 로마 초대왕국,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가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에 천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호적을 신고하라,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이 황제가 바로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그 열강의 주인이 바뀌는 강대국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지배의 결과로 얻은 평화, 강자의 평화, 그것이 평화라고 외치는 때에 군사력이 강한 것이 평화를 만들어버리고 경제력과 사람이 많은 것이 평화를 만드는 그런 때, 황제가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진짜 평화라고 여겨지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 그건 진짜 평화도 아니고 그 황제는 진짜 왕도 아닙니다. 진짜 왕은 아무 힘없어 보이는 이 만유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고 이분은 군림하고 어떤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권력이
남다르게 세서 그렇게 통치해서 평화를 얻은 것이 아니고 이분은 찢겨지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사랑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가장 비천한 곳에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러한 희생과 사랑으로 십자가의 평화가 그렇게 세워진 십자가의 평화가 진짜 평화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세상 속에 증거하고 보이시는 때 가장 좋은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언어가 헬라어로 통용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될 수 있었고 흩어져 있었던 그 유대 공동체가 세운 회당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치열하게 논쟁하는 장면도 나오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400년간의 침묵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암담하고 침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했던 때에 정확한 때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한 준비하심으로 인하여 그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를 정확하게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최선의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에서도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팔에 똑똑이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판에 똑똑이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해라 하시면서 정한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조금 더디다고 너희들이 느낄 수 있지만 오고야 만다. 반드시 온다. 늦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마지막 때, 종말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최후 심판의 날, 그날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까운 이 남유다에게 일어날 일, 남유다 바벨론이 그 자기들을 괴롭히고 자기의 민족을 말살시켰던 그런 바벨론이 망하는 때, 멸망하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도 어떤 심판의 완전한 그 종말의 때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한 가지 읽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을 그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아 잘 됐다, 아유 망할 곳이니까 정말 망하는 것이 맞지, 심판받는 그 날이 반드시 오니까 아유 잘 됐다, 이렇게 그저 나 스스로 위로를 삼고 그리고 기뻐하는 말씀으로만 받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쪽만 이해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심판당할 이 악, 바벨론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나 스스로를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하박국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악을 싫어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남유다는 왜 멸망했죠? 남유다도 똑같이 죄 때문에 멸망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바벨론과 똑같이 남유다도 지금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기회를 남유다에게 주셨고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허락하셨고 그런데도 남유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남유다 스스로 그런 죄악의 길을 걸어갔어요. 성경에 너희가 음녀와 음란한 행위를 했다 여러 차례 남유다를 꾸짖는 모습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인인 바벨론 족속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당하는 바벨론 죄의 끝을 보면서 우리가 죄의 무서움 또한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도 우리 자신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은 다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행동, 다른 사람의 얼굴, 다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움직이는 사물들을 다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뭐가 묻어 있고 뭐가 달라졌고 다 우리가 눈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못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얼굴은 못 봅니다. 내 눈으로 우리 얼굴은 못 봐요. 내 눈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은 못 봐요. 이 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얼굴에 묻은 수춘, 그 숯 모양은 숯이 묻어있는 그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거울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나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나에게는, 내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할 죄는 있지 않은가? 내가 무너지는 어떤 매순간 무너지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렇게 내 영혼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죄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 영혼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린 잠깐만 방심해도, 잠깐만 놓쳐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기가 쉬운 그런 존재입니까? 교만은 그래서 마음이 한껏 부푼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왜 마음이 그렇게 부풀어 있죠? 나 중심적이고 내가 주인이고 나라는 사람이, 내가라는 그 내가가 주어가 되고 버린 삶이 바로 교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죠. 내가 다 하면 되니까. 내가 높아져 있으니까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죠. 이 바벨론처럼. 교만한 자와 비교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의인인가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스스로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선교 나가신 어느 목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분이 목양을 하셨는데 그 목양을 하던 한 성도님이 밤만 되면, 한 12시, 그것도 아주 늦은 밤 12시에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수학이 너머로 욕을 하셨대요. 욕을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욕을 듣는 순간 저절로 기도가 됐다고, 절로 기도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밤 12시에 전화 받고 1시간 욕만 먹다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무슨 정신으로 가셨겠어요. 그렇게 밤새 욕을 먹으셨는데 새벽 기도 제단에 앉아서 기도하면 정말 주님께 한숨의 기도밖에 드릴 수가 없으시겠대요. 주님 어떡합니까?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밖에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목사니까 내가 참아야지, 내가 버텨야지, 견뎌야지, 이 정도로는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기를, 주님 정말 제가 그 성도님의 그 성도님이 저에게 하는 그 욕을 들으면서 이 욕소리가 찬양으로 들리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니 그분이 욕하는 그 소리가 저에게 달리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도와달라고. 어느 날 계속 전화하셨던 것처럼 그날도 밤에 새벽에 전화를 하셨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정말 거짓말처럼 욕이 하나도 거슬리지가 않으셨대요. 진짜 놀라웠대요. 정말 찬양 소리처럼 그 욕소리가 찬양의 곡조처럼 들리셨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다고. 그래서 목사님도 마음에 평안한 마음으로 그분을 상담해드리고 그분이 하시는 욕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날 처음으로 근데 그 성도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그전에는 그러니까 목사님으로 안 부른 거예요. 목사하고 뒤에 욕을 하신 거예요. 저 때문에 힘드셨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본인의 속 이야기를 하시기를, 사실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매번 뛰쳐나가서 누군가를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저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목사님에게 전화했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목사님이 안 받아주셨으면 제가 정말 어떤 일을 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전화를 끊으시고 그 후로는 그분이 전화를 안 하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그 일화를 겪으면서 깨달으셨던 것이, 아, 정말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구나. 난 죄인이구나. 주님의 은혜로 주를 붙들면서 살고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대체가 뭐 하나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구나.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입니다. 스스로는 어떠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완전한 절망이고 나에겐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소망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소망이 붙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처절한 죄인이고 나는 절망이고 불가능이지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나를 아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의 값을 치루시고 나를 의롭다 하는 자로 구원해 주셨지.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을, 은혜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부풀어져서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높아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높은 자리에 그렇게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사망에서 생명이 되었잖아요. 멸망받을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 마음의 주인도 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나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겁없이 날뛰며 이 땅을 사는 것과 달리 의인은 두려움에 떨지 않으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존재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서워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의인에게 의인의 관심은 일어나고 있는 현상, 나에게 마주하고 있는,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 고난 아닙니다. 의인의 관심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믿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고난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저는 주님이 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으로 그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역전, 반전도 일어났어요. 이미 우리는 반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역전된 삶, 반전 가운데 그 삶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원수를 향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6절 말씀에 남의 것을 긁어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7절 그들이 잠에서 깨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8절 내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네가 털릴 차례다. 12절 피로 마을을 세우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멸망할 자들에 대한 저주, 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끔찍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악을 행했던 이들이 두려워해야 하고 떨어야 할 일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이렇게 한 문장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하박국의 제목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압축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두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의인은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물이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모든 것을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조용히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 하고 있는 이 질문 자체가 나 자신에게 주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디 계시는지 묻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시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보고 계십니까? 내 옆에 바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이 있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이웃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사람과 함께 해주고 있으며 그 사람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해 주며 그 사람을 돕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 그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따지기만 할 뿐, 내가 정말 해야 할 것, 내가 정말 있어야 할 것을 놓치지는 않고 있으십니까?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 곁을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 시간을 같이 통과해 주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진리,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는 이 진리를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방법이 고난의 현장으로 직접 성육신하여서 오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거운, 그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를 직접, 구원의 십자가를 짊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주님이 보여주셨듯이 고난당하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며 그 자리를 지키며 생명의 말씀을 붙들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아닐까요?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넌 진짜 너가 은혜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고 있니? 너 진짜 고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으로 살고 있니? 너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내 마음이 있는 곳, 내 시선이 향해 있는 곳, 그곳에 너가 지금 있니? 침묵하고 있지는 않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진리를 넌 이미 알고 있는데, 넌 이미 알고 있는데, 난 너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모든 걸 다 줬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는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이 복음을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들려주고 전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뢰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이 더 깊어지기를, 계속해서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 일어서서 찬양하실까요?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망이 생명이 되는 열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주님, 절망을 소망으로 뒤집으셔서 완전한 역전과 반전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우리의 교만은 떨어져 버리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며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신뢰하고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을 오늘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망이 생명이 되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하는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그저 믿기만 하여라, 너희는 그저 믿기만 하여라, 믿으면 된다. 하나님이 믿음 하나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진리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이 침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옆에, 내 주변에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제가 손을 잡겠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겠습니다. 주님, 진리를 모른 채 마음이 부풀어 있는 이들, 오직 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삶의 가장 구체적 현장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듯 주님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진리를 전하는 아버지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구주를 믿기만 하면,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주님, 이것을 기억하며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땅의 놀라운 반전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은혜를 누리며 맛보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진리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늘 따지듯이 질문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정작 나 자신이 그 말씀을 비추어 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고통당하고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아버지 저들을 향하여 손을 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 아버지 십자가를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때, 정말 대선이 점점 코앞에 오고 있는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받아주셔서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버지 나라의 확장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삶과 선교사님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현장에서
늘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임평화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 길을 열어주셔서 갈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소식이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도 힘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것을 보는 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오직 그 있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버지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